05,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 야, 참 가지가지 한다,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배우는 것도 참 짜증나는데, 그것도 역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삼각형 a, b, c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가 c제곱이 됐다. 이러면 뭐가 된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면은 이 삼각형은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일 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근데 이거 역은 뭐냐면은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몰라, 이게. 야, 직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C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한번 해봤어. C의 제곱하고 A 제곱하고 B의 제곱을 해봤는데 A 제곱하고 B 제곱을 더했더니 C의 제곱이 나왔어. 이래 보니까 직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일 때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고 이게 도대체 직각인지 아닌지 야 모르겠다. 근데 변의 제곱을 더했더니 나머지 한 변의 제곱과 같다. 이러니까 직각이구나. 이거야 이거.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역이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역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각을 몰라. 세 변만 아는 거야. 세 변만. 얘가 나왔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게 빗변이 되는 거지. 5가 빗변되는 거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참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BC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해.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면 굉장히 편해. 3, 4, 5. 그러면은 이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5, 12, 13. 6, 8, 10. 8, 15, 17. 근데 이게 3, 4, 5에다가 곱하기 2한 게 6, 8, 10이거든.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두 개는 같은 거야. 곱하기 2한 거야. 3, 4, 5 곱하기 6, 8, 10이잖아. 그러니까 6, 8, 10은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근데 이제 이건 저기 좀 많이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결국은 이제 좀 외워지긴 외워져. 아무튼 3, 4, 5, 5, 12, 13. 요두 개는 굉장히 잘 나온다. 6, 8, 10, 8, 15, 17. 일단 머리가 나쁘면은 요거 두 개만이라도 외워라. 3, 4, 5, 5, 12, 13. 요거 너무 잘 나오거든. 그건 뭐다? 피타고라스 수다. 피타고라스 수. 그러니까 5의 제곱에다가 12의 제곱을 하면은 13의 제곱이 나온다. 이 얘기야.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그림 봐봐. 그림 보면은 이게 직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떡한다? 알아보려면은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비교해. 그래서 만일에 이거 C의 제곱이 A 제곱, B의 제곱하고 같다. 그럼 뭐다? 그러면은 직각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직각이네. 긴 변이 빗변 되는 거야. 가장 긴 변이. 문제 보자. 37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세 변의 길이가 각각 3, 4, 5인 삼각형에서. 그러면 이제 5의 제곱은 25고, 3의 제곱은 9고, 4의 제곱은 16이니까 더하면은 같네? 야, 제곱인데, 제곱 두개 더해서 같아지잖아. 그럼 뭐다? 야, 직각이라고. 그럼 직각삼각형 된다, 이거지. 같아지니까, 직각이구나. 그래서 답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같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38번.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땡그라미표, 아니면 X표 해라. 가로 1번. 1, 3, 루트 10. 그러면 제곱을 하라고, 제곱. 그 제곱하면 이건 1, 3의 제곱은 9, 루트 10의 제곱은 10. 야, 두개 더하니까 같네? 그러면 직각이지, 직각. 그러면 가로 2번, 제곱해. 이거 1의 제곱은 1, 4의 제곱은 16, 루트 10의 제곱은 10. 그러면 이제 제일 긴게 빗변이거든? 그럼 두개 더하면 16이 안 나오지. 11이지. 아니다. 38번은 아니다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번은 2, 3, 루트 10. 그러면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루트 10의 제곱은 10. 그러면 제일 긴게 빗변이거든. 두 개, 그러면 두개 더하면은 13이지. 같지 않지. 그러니까 직각 아니야. 직각 아니고. 그다음 가로 4번. 가로 4번은 이제 1, 루트 2, 2. 그러면 제곱을 해. 1의 제곱은 1, 루트 2제곱은 2, 2의 제곱은 4. 그러면은 이게 빗변의 제일 긴 게. 그 작은 거두개 더해. 4가 아니지. 그럼 직각 아니다. 직각 아니고. 가로 5번. 가로 5번은 1, 루트 2, 1. 그러면 이제 제곱하니까 1이고, 루트 2제곱은 2고, 1의 제곱은 1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빗변이네. 그럼 작은 거두개 더해봐. 2가 나오지. 아, 그럼 이거 직각 맞아. 그래서 가로 5번은 직각이야. 가로 5번은 직각. 가로 6번 보자. 1, 2, 2. 그럼 제곱해.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아, 그럼 아니네. 아니지, 그치? 작은 거두개 더하면은 큰게안 나온다. 그래서 6번은 X다. X.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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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X가 되는 거네. 39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B가 90도가 되도록 X의 값을 구하라. B가 90도가 되면은 이게 빗변이야. 빗변. 이게 X 플러스 2가 빗변이 된다고. 따라서 이게 빗변이 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지. 빗변의 제곱은,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X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 이거지, 이거. 그러면 이거 이제 전개하면 되겠네. X,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16이다. 그러면은 양변에 그러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1차 방식이네? 야, 4 이항시키자. 4 이항시키면은 4X는 얼마가 되냐? 4X는 16에서 4 빼니까 12. 그럼 X는 3이네. 답에서 X는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식을 만드는 거야. 40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값을 구하여라. 이건 좀 잘라서 봐야겠다. 가로 1번. 6, x 8. 단 x가 8보다. 이게 중요하네, 이게.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빗변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일단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인지, 아,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이거 제곱을 해야 되거든, 제곱. 제곱을 하면 이제 6의 제곱은 36이고, x의 제곱하고 8의 제곱은 64라고. 근데 지금 x가 8보다 작다고 했잖아. x가 8보다 작으니까 제일 긴게 뭐냐? 야, 이거 8이 제일 크네. 이게 빗변이야, 빗변. 따라서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제 빗변이 되는 거야, 8이. 그럼 이항하면은 X의 제곱은 얼마냐? 64에서 36 빼니까 28이 되는 거야, 28. 따라서 X는 루트 28이니까 2루트 7. 그 답에서 2루트 7 되는 거야, 2루트 7. 이렇게 푸는 거다. 가로 2번. 6, X, 8. 단 X가 8보다 크다. 아, 단이 중요하네, 단이. X가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게 빗변이 된다, 빗변. 그러면은 이게 빗변이니까 이게 x제곱이 되는 거고, 나머지 두 변. 36, 그러니까 6의 제곱. 그러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6의 제곱하고 8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 그럼 x제곱은 얼마냐? 6의 제곱은 36. 8의 제곱은 64니까 이거 36이고 64거든? 더하면 100이네, 100. 그러니까 x는 얼마? x는 10이 되는 거지, 10. 따라 답이 10이다. 가로 3번. 자, 가로 3번은 3, 4, X인데 X가 4보다 작어. 아, 그럼 이게 빗변이네. 제일 긴게 4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빗변의 제곱을 한 거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 빗변의 제곱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저기 이거 이항시키면 되겠다. 이항시키면은 X 제곱의 값이 나오지. 그럼 X 제곱은 4의 제곱은 16이고, 3의 제곱은 9잖아. 그러니까 16에서 9 빼는 거지. 그러니까 7이네, 7. 그러니까 X는 루트 7. 답이 그지. 루트 7 되네, 루트 7. 가로 4번.
가로 4번은 3, 4, X. 단, X가 4보다 커. 오, 그럼 이게 빗변이다. X가. 이게 빗변이에요, 빗변. 따라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정도는 외우라고 그랬지. 아, 이거, 야, 사실, 이 정도 외워라. 이게, 3, 4, 5. 3, 4, 5가 돼. 3, 4, 5. 피타고라스 수. 3, 4, 5. 그 다음에, 5, 12, 13. 이 정도는 외워라. 3, 4, 5, 5, 12, 13. 뭐, 모대오면 이렇게 풀면 돼. 그럼 x의 제곱은 얼마야? 3의 제곱은 9고, 4의 제곱은 16이니까, 9 더하기 16은 25. 그러니까 x는 얼마? 그냥 5가 나오는 거지, 5. 아무튼 이래저래 5 나온다. 가로 5번. 가로 5번은 x가 10보다 작으니까 이게 빗변이야.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럼 x제곱은 이거 이항시키면 되겠네. 그럼 x제곱은 뭐가 되냐? x제곱은 10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럼 x제곱은 얼마야? 10의 제곱은 100이고 5의 제곱은 25니까 100에서 25 빼면 75. 따라서 x는 루트 75니까 5루트 3. 루트 75 이렇게 쓰면 안 돼. 5루트 3이라고 써야 돼. 가로 6번. 5, x, 10. 단 x가 10보다 크다. 그럼 이게 빗변이네. 이게 제일 길잖아. 제일 긴게 빗변이야. 그럼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그럼 x제곱은 얼마야? 그 5의 제곱은 25고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125네, 125. 따라서 x는 루트 125. 루트 125니까 5루트 5. 5루트 5가 된다. 심하게 하자.